안녕하세요. 임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점액질 이펙트 액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위에서 기역자로 흐르는 점액질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가 바닥에 묻어나는 이펙트 액터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구성을 살펴보면,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기역자 메쉬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의 높이를 올려주는 메쉬가 있고, 그 위에 데칼이 데코레이션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메쉬 두 개, 매테리얼 두 개, 데칼 한 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것을, SS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자, 적당한 위치에 가셔서,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고요. FX. 네, 적당한 이름. 레진. 펄. 일단 떨어지는 액체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아까 액체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디폴트 릿이 되어 라이트 영향을 받고요. 디폴트 립 그리고 마스크드로 하겠습니다. 컬러 파라멘터를 하나 만들고 미시부터 하나 만들고 이 재질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이 이 재질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을 이렇게 하나씩 해줄 텐데요. 그 파라미터 설정이 그두 개의 기본 재질과 하나의 데칼에서 같은 파라미터 이름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도 파라미터 이름을 네, 저는 약자로 TX 공열로 줄 겁니다. 이거를 일단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TX, N 공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컬러의 알파로 전체 오퍼시티를 조정할 거고요. 일단 연결을 하고 노트 마스크 파라미터 네임을 월드 포지션 높이 값으로 정해주고
러프니스 값도 0.3 러프니스 값 주고 네, 텍스처는 아주 간단한 구성으로 따라서 그려볼 수 있게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물이 떨어지는 이런 심플한 물방울 모양을 가져다가 크레이지 펌프에서 저는 이거를 그걸로 바꿨는데요. 포토샵에서 바꾸셔도 되고, 네, 각자 사용하는 편한 툴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 정도는 따라 하실 수 있다고 보시고, 텍스처 생성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이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패널을 만들 거고, 패널에 마테리 마테리얼의 위치 X 0 좌표 값을 임의로 애드해서 X나 Y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 했고요. 타일링 값을 정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처의 타일링 값도 정의를 했고, 속도 값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카피해 와서 스피드란 이름을 주고 여기에 타임라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떨어지는 Y축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패널 수치를 적고요. 이게 두 가지가 애드 되기 때문에 하나는 속도를 달리주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주고요. 색상은 일단, 알아보기 위해서 살짝 적고요. 이 보시면 다 되어있네요. 마스크드 리프트릿 그리고 투사이드 켜주시고 지금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 값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라미터 값들을 미리 설계를 갖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값들을 카피해서 또 다른 재질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들어가 있네요. 예. 이놈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기역자로 흐르는 이놈이 될 거고요. 자, 이 밑에서 이제 꿀렁꿀렁 흐르고 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녀석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가서 이놈을 카피하겠습니다. 이름을 자, 그라운드. 네. 그라운드로 주고 열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설정으로 있을 테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알파를 안 잘리는 부분 없이 온전한 메시가 표현될 거기 때문에 오파키로 바꾸고요. 텍스처가 몇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름을 마스크로 주겠습니다. M. 액자로. 그리고, 이 부분도 지우고, 밴드 지우고, 하나,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네요. 저장이 안 돼서. 파라미터 하나 카피를 해서, 이 이름은, 노말, 플랫던. 이 노말의 강도를 표현할 값이고요.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 빼고요. 여기 있는 로마를 없어 로마를 XY를 주고 Z축을 조절할 거고 그 Z축을 이 노멀과 곱해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대신 이건 필요 없죠. 오파큐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연결을 안 해도 됩니다. 허전하니까 한번 연결해주고 이 텍스처는 제가 준비한 텍스처. 한번 보시죠. 이 텍스처와 이 텍스처. 여기 보시면, 요, 데칼 안에 있는 이 실렛, 이 메쉬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잠깐 보시죠.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바닥으로 이제 메쉬인데, 들어가 있네요. 지우기, 네. 요렇게 돼 있고요. 와이어프레임도 보시면 이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는 납작한 메쉬입니다. 이렇게 높이값이 있고요. UV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맥스에서 설계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맥스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집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쉬가, 요 바닥 메쉬가 되고요. 금방 만들었던 게, 레진, FX 레진 GR01이, 그 재질에 되겠습니다. 네. 요런 텍스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가로 줄무늬가 많은 노멀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동그라미 점들이 많은 노이즈 타일이 되는 간단한 텍스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역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월드 포지션 옵셋. 네. 이렇게 메쉬가 꿀렁이는 높이 값을 줄 거고요. 이거는 노멀 값. 입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저장해 주시고 이거를 아까 그 메시에
요 메시였죠? 이 메시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네. 반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반대로 꿀렁꿀렁 흘러가고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빼고 수치도 간단히 조절을 해 주겠습니다. 저장. 지금 재질 두 개 그리고 메쉬 두 개 중에 하나를 바닥에 이렇게 적용했고요. 나머지 메쉬. 나머지 메쉬도 네. 다시 자, 어떻게 생겼나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요 메쉬고요. 폭포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쭉 떨어지는 간단한 메쉬입니다. 예.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에 똑같이 그 두께값을 월드 포지션으로 줄 거기 때문에 메쉬의 버텍스 수가 좀 많고요. UV도 보시면 똑같이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네. 자, 위아래로 흐르는 메쉬를 설계하기 위해서 UV를 폈습니다. 네, 이것도 혹시 간단하게 만들어 오시고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만든 레진 펄을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재질을 입혀 보겠습니다. 네, 네, 위치가 잘 안 맞죠? 반대가 되었네요. 자, 떨어지고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dd에서 네, 여기도 반대가 되어 있네요. 멀티가 아니라 여기 실수했네요. 멀티가 아니라 subtract 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시고 저장. 네,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됐네요. 떨어지는 메쉬가 재질까지 완성이 돼서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바닥 데코레이션 하는 데칼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떨어지는 물방울 떨어지는 재질, 떨어져서 바닥에 모여서 퍼지는 재질, 그리고 데코레이션 데칼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똑같이 이걸 또 다시 카피를 해볼게요. 복제를 하고 이름은 데칼을 저는 데칼 편한 이름으로 넣어볼게요. 데칼은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설명을 넘어갈 텐데요. 자, 매터리얼 도메인을 디퍼드 데칼 바꿔주시면 설정했던 게 있기 때문에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센트로 네,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써야 될 파라미터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써야 될 파라미터는 러프니스 그리고 이 두 개의 컬러 값 그리고 노멀 패턴 네, 요 정도 여기도 있네요. 타일링 되는 타일링 값과 스피드 요 정도까지 그리고 나머지를 지우겠습니다. 텍스처 자리는 일단 남겨놓을 거고요. 데칼이기 때문에 월드 포지션 옵셋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됐고, 네. 그러면 나머지를 빠르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마스크. 예. 자. 헤드. 마이너스. 멀티. 클램프. 카피하셔서 아래도 넣어주시고. 헤드 원 마이너스 파워 파라미터 값 하나 카피해서 노멀 스크린 스케일 이름을 노멀 마스크로 하자. 노멀 마스크 10을 주시고요. 확인해보면, 네. 동그란 그라데이션 마스크가 있으시고, 알지? 이 텍스처를 조금 더 심플한 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가로로 두껍게 가 있는 줄무늬를 너멀로 변환해서 적용한 맵입니다. 네. 이 맵이 필요하고요. 이 맵을 비슷하게 쓰셔도 됩니다. 일단 레디얼 밸류 네, 이 값을 동그랗게 뿌릴 거고요. 헤너 네, 여기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릴 겁니다. 네, 동그랗게 말렸죠. 네, 여기 보시면 빗금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빗금이 있죠, 지금 라인 1픽셀 빗금이 있습니다. 아마 안 보시는 분들은 작업해 보시면 확인이 될 텐데요. 여기 보면은 및 밸류 모드에서 및 레벨을 선택하시면 컨스트 및 밸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 선이 사라집니다. 이 영역만큼 곱해줘서 이 그라데이션 마스크 안에 표현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 텍스처도 바꿔주겠습니다. 텍스처도 이 텍스처도 바꿔주고 네 이런 모양의 딱 떨어지는 모양의 마스크를 만들었고요. 이 모양을 가지고 좀 그라데이션 편집을 해서 동물 값을 뽑아서 쓴 맵입니다. 네 이것도 여기에 넣어주시고
밴드 하나 넣고.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할 건데요. 아직 지치시면 안 됩니다. 어우씨, 잘못됐네요. 0.25. 애드 배그파를 이렇게 이 내용을 노멀 깊이를 표현한 걸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바닥으로 이제 퍼지는 웨이브를 더 강도를 깊게 주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 노멀, 여기에 굽혀진 노멀, 이 노멀을 높이값, 그러니까 Z축 높이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값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스크 오퍼시티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플랜으로 보고, 데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포트에서 제대로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네, 됐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위에 표시된 부분이, 그러니까 바닥이 아닌 부분은, 위에 표시된 부분은, 이 이미시브 컬러가 표현된 거고요. 이미시브 컬러가 없으면 표현되지 않죠. 데칼은 이 뷰포트에서 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레벨 같은 데서 깔아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니까 시간이 정의가 안 됐네요. 0.4. 네. 꿀렁거리죠? 네. 안으로 모이는 꿀렁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4를 주겠습니다. 꿀렁 되죠? 네. 이걸 저장하고, 바깥에, 네. 지금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거고, 다시 한번 이 만든 에셋을 가지고, 매터리얼 두 개와 데칼 매터리얼을 만들었고요. 이두 개를 세팅 메시에 적용을 했고요. 이것들을 다 풀프린트로 합쳐 보겠습니다. 위치에 가서 풀프린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액터 fx 레진. 이렇게.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이 요소들을 합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